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로그 부분은 지난 에피소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었죠. 여기 길 로그였잖아요. 길 로그 부분, 여길 로그로 우리가 볼수 있는 이 정보 있죠. 이 정보를 그래픽적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소스 컨트롤의 맨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뷰깃 그래프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보여요. 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로그했던 커밋한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은 마스터 디렉토리에 create index.html 우리가 넣었던 디스크립션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잖아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헤드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날짜가 있고 다음에 author 있고 커밋해서 요 앞에 숫자 둘랜 여섯 여덟 개의 16진수 숫자가 나타나고 있죠. 요거는 전체 커밋 이 부분이잖아요. 전체 커밋의 앞부분의 6개. 6개인가 8개인가 8개 글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밋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내용은 뭔지 궁금하지 않은가요? 요거 뭔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 어쨌거나 해서 길 로그로 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길 그래프를 통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git config을 해서 config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글로벌 유저네임, 여러분 이름을 내야겠죠? 여러분 아이디 넣고, 여러분 이메일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나중에 우리가 뭘 커밋할 때 나타나는 부분 있잖아요. 피트라고 하는 거. 요 author, 피트, tense, city, 뭐뭐 해서 쭉 나오는 정보. 이 정보가 바로 여기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새로운 HTML 하나 더 만들죠. 이름은 오렌지 HTML입니다. 오렌지 HTML이고 내용은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카피하죠. 그래서 VS 코드 들어가서 새로운 파일 오렌지.html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두고 보시면은 지금 오렌지 HTML이 U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언트랙트인 상태라는 거죠. 요것은 이 깃에서 소스 컨트롤을 내서 보시면 체인지에서 체인지의 체인지.html 해서 U라고 하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언트랙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오렌지라는 것이 지금 여기 이 단계 하나 넣은 겁니다. 얘이 단계에서 할수 있는 것은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거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죠. 볼까요? 그래서 다음에 블루 HTML도 하나 또 만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해서 블루 HTML 마더 블루 HTML 이렇게 내용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add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다 add 하는 방식. 이렇게 git add, 해서, 그대로, 두 개의 파일 git add 해서 쭉쭉쭉쭉 뭐 적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이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요게 add입니다. 그대로 add. 다음에 add 하면 이것이 staged change로 넘어갔죠. 밑에서. 다시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클릭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태, 볼까요? git status 보시면, 이렇게 두 개, 파랗게 표시됐죠. 그죠? 그러니까, changes to be committed. 앞으로 커미트 될 내용, 그 스테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죠? 현재 스테이지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스테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잖아요. A는 added. 그러니까 애드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애드 된 것들이죠. 애드 된 것. 애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한번더 정리를 할게요. 애드 된 상태와 modified 된 상태 두 가지 좀 달라요. 그래서 다음 단계 볼까요? 스테이지 했고 현재 이 상태까지 왔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스테이터스 상태가 staged snapshot과 파일 요게 워킹 디렉토리입니다. 왼쪽이 워킹 디렉토리고 오른쪽이 스테이지 더 스냅샷이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 이 로그된 상태죠. 그죠? 이제 커밋 하는 거. 커밋 하면은 이제
스테이지 있던 것이 스냅샷, 스테이지 스냅샷이 커미티드 스냅샷으로 바뀌게 되죠.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화살표. 요거 클릭하면은 메시지, 뭐라고 메시지를 넣고, 그런 다음에 요것이 이제 커미트로 넘어가는 거죠. 메시지를 뭐라고 넣을까요? 여기 create blue and orange pages. 그죠? create blue and orange pages. 그대로 적어놓죠, 그냥. create blue and orange pages. 이렇게 해서 commit 하죠. 그러면 동시에 깨끗하게 지금 전달되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commit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create index.html 있고 그 위에 create blue and orange pages라고 해서 두 개가 추가된 것이 보이죠? blue HTML과 orange HTML. 그죠? 그리고 파일 히스토리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create blue and orange pages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거 좀 지워놓고 다시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좀 전에 create index.html에서 create blue and orange pages가 됐고 여전히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브랜치에다가 헤드가 여기 와 있죠. 그죠? 헤드가 밑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여기 스테이터스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to commit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다시 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게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커밋되어 있는 요 이거 샤, 이 해시입니다. 이 해시는 뭐냐니까 오스라고 하는 데이터 있고 그다음에 데이트라고 하는 요 데이터 있죠. 그리고 이 파일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 이세 개를 합쳐요. 이세 개를 합친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만들어진 해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를 만들게 되면 어떤 게 되나요? 어떻게 되느냐니까 해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기서 설명할 건뭐 딱히 없을 것 같은데 해시라고 하는 것은 원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해시 샤원 방식을 써요. 샤원 방식인데 얘는 원사이드 데이터 크리에이션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제너레이션. 그래서 인풋이 뭐가 되느냐니까 인풋은 author이 누군지 하고 그다음에 데이트가 무엇인지 하고 날짜죠.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는 실제 파일입니다. 파일 합치고 여기서부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웃풋. 이 아웃풋이 만들어진 것이 해시 값입니다. 해시 값이고 지금 이게 200, 128 해시 값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일 작은 건 8바이트부터 해서 16바이트도 있고 32바이트도 있고 64바이트도 있고 128 그리고 256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해시값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값에 따라서 아웃풋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풋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해시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해시 알고리즘이 같다면은 같은 해시 알고리즘을 썼을 때 그럴 때는 항상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동일한 아웃풋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웃풋만 가지고는 절대 그 인풋의 내용을 유추할 수 없는 것이 해시 알고리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고유한 특징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우리가 한번 인풋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커밋을 했잖아요. 커밋을 했으면은 요 내용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짜나 작성자나 혹은 파일의 내용 요세 가지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바뀔 수 없느냐니까 요 커밋으로 해서 이렇게 요 이미 해시값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해시값은 git 엔진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요걸 철저히 관리를 하지 못하면 git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커밋했다는 것은 영구히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데이터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과 동시에 또한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잡아뗄 수 없는 또 증거래요. 두 가지 용도로 다 씁니다. 두 가지 용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래 했다는 것을 자신의 무언가를 증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부증할 수 없는 근거로 남게 되죠. 그게 이 해시, 커밋 값의 용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메커니즘이에요. 블록체인은 달라, 이거랑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동일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교재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HTML 문서를 한번 바꿔보죠. 문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바디 밑에다가 요걸 추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 right before the closing body 그러니까 index html에 바디가 끝나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데이터 포맷도 다시 할까요? 이건 지우고 다시 포맷을 다시 하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index html이 changes가 됐습니다. changes에서 modified m이 붙어있죠. 이전에는 added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modified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냅샷에서 될수 있는 것은 스냅샷 그러니까 스테이지도 된 상태에서는 modified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아예 변화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add가 되는 거예요. A죠,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부호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이 워킹 디렉토리에서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부호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스테이지 더 스냅샷에서만 붙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예 트랙되지 않는 상태, 유인 상태죠? 유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만 붙을 수가 있죠. U나 A. 파일이 U나 A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워킹 디렉토리이고, M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스테이지드 스냅샷. 그죠? 그러니까 스테이지드 상태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M으로 되어 있잖아요. M으로 붙었다고 하는 것은 얘가 어디 있었단 말인가요? 인덱스 HTML이 이미 스테이지드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커밋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일단 M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는 이미 스테이지에 들어갔던 파일이라는 건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git status 열어보시면 이렇게 modified 나타나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 git branch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uncommitted change라고 하는 것이 메뉴에 하나 나타났죠. 하얀색으로. 그죠? 얘는 commit 되지도 않은 상태로서 지금 하나의 파일이 uncommitted change. commit 되지 않은 change가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은 스테이지 된 상태에서만 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돼 있는 파일을 우리가 수정하면 요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uthor하고 commit 이건 다 별표예요. commit 하지 않았으니까 요 정보가 추가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해시 정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commit 하는 겁니다. add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바꿔줘야 되네. orange html과 blue 뭐예요? blue html 뒤에도 요걸 또 추가를 하라고 돼 있죠. 그죠? 카피해서 오렌지 오렌지의 바디 여기에다가 요걸 추가를 하고 그리고 블루의 바디 밑에도 지금 링크를 추가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실제로 웹 이게 웹페이지니까 뭐 돌리면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라이브 서버 구동시켜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uncommitted changes가 셋이죠. 세 개까지 만들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컨트롤 보시면은 소스 컨트롤에 요게 change에서 index html만 있고 지금 오렌지하고 왜는 왜안 나타나죠? 이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블루하고 오렌지도 m 둘로 나타나 있죠. 그죠? 얘네들을 이제 다시 이제 add 시키고 다시 commit를 해야 되겠죠. add 하는 방식 요렇게 세 개를 다 같이 add를 해두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요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요렇게 명령을 줘서 그러니까 git add 해서 쭉쭉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었잖아요. 노란색으로 바뀐 이 부분이 바로 요런 m modified 상태라는 뜻입니다. modified 된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untracked 된 파일이 있거나 그런 의미입니다. 요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플러스 해서 위로 다 올려버려도 되고 위로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commit을 할 수가 있죠. commit하고 메시지는 뭐라고 넣을까요? add navigation links 돼 있네요. add
Navigation Links 해서 commit. 자, commit 했으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있던 하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바뀌면서 동그라미 헤드란 뜻입니다. 헤드이고 마스터 브랜치의 이 마스터 브랜치가 위로 올라왔죠. 그렇죠? 마스터라고 하는 표시가 좀 전에 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위로 올라왔단 말은 이제 애드 내비게이션 링크까지 커밋까지가 다 마스터를 구성하는 사설을 구성했단 말입니다. 체인을 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커밋이 있죠. 크리에이트 인덱스 쭉쭉 있고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이제 기호가 좀 달라요. 처음에 우리 크리에이트 인덱스 할때 녹색에 플러스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드파이드한 수정한 마드파이드 된 파일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콘 모양에서도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전히 브랜치는 보시면은 브랜치는 여전히 똑같이 마스터 브랜치. 현재는 마스터 브랜치 하나만 있는 상황이죠. 그죠? 다른 브랜치는 없어요. 여기도 좀 전에 봤던 것과 동일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새로운 것이 추가될 때는 녹색이고 그리고 추가됐던 것을 수정했을 때는 파란색이 동그라미가 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되겠죠. 지금 현재 제일 첫 번째 커밋, 두 번째 커밋, 세 번째 커밋 그리고 현재 커밋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로그 온라인 하나의 라인 온라인으로 우리가 뭘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git 다음에 log 온라인 이렇게 해서 현재 요 헤드가 이라고 다음 커밋 밑에 커밋이 어떠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을 그래픽적으로 표시한 게 바로 위에 있는 요겁니다. 밑에 있는 요거과 위에 있는 요것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얘가 좀 더 보기가 깔끔하죠. 그게 git 그래프라고 하는 얘가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추가했던 git 그래프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온라인 특정한 파일의 내용만 보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git 다음에 blue html 이렇게 하시면 블루 html에 관련되어 있는 commit만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위에 밑에 있는 두 개와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줄을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브랜치 쇼 마스터밖에 없죠. 현재는 마스터만 보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챕터 1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베이직 부분입니다. 베이직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와 Git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는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Git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